네, 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비둘기 농장에 대한 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 7월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업로드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농장층하고 연락을 해본 결과, 농장 사정 때문에 촬영이 좀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컨텐츠를 기각하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영상을 시작하자면, 동물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논쟁이나 정보 공유를 하면서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뭐 일일이 얘기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조문가인지 감성충인지는 쉽게 파악이 잘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탈로가 나는데요. 네,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저만의 개인적인 분석, 그리고 아무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 좀 아무렇게나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애조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인터넷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정말 많이 봐왔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완전한 지식. 지식이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정작 본인은 새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이제서야 중학교, 고등학교 막 입학한 중2병 청소년들이 나 정도면 이제 충분히 다 컸고, 나 자신이 사회 어딜 가서든 꿀리지 않을 정도의 어른이나 다름없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앵무새 키우고 있고, 앵무새에 관련된 책몇개 읽어봤고, 앵무새 카페 나름 몇번 왔다 갔다 해봤고, SNS에 떠도는 뭐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종류 이런 짤몇개 갖고 있다고 해서 앵무새 전문가 소리를 들을 거면 과연 대한민국의 앵무새 전문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참고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만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새와 함께 어디 가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만한 게 보이면 그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부각하고 지적하면서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만을 하면서 트집을 잡고 굳이 평가와 오지랖을 하는 거죠. 분명 긍정적인 방향과 효과가 있는 것임에도 무조건 단점만을 강조하면서 위험성, 심지어 사망률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게별 노력 없이도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기가 쉽거든요.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건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낮다고 느끼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깎아내리고 빈정대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잠시 잊어보려는 심리와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동물 커뮤니티에서 가장 해악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여부에 상관없는 부정적인 말들로 순진한 사람이나 이런 초보자들을 선동을 해서 반려동물의 문화와 뭐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전문가들은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너무 여유롭게 해서 간혹가다 오해를 사게 되죠. 세 번째, 앞서 말한 내용을 그저 우기는 경우. 뭐 이왕 내뱉은 거 자존심이라도 지켜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진실 여부가 무시가 됐어도 겉으로 들었기에 좀 그럴싸해 보이고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말이면 그냥 일단 내뱉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허점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근거나 뭐 원리, 논리 등을 요구를 해보면 정작 자기들도 딱히 제대로 된 말을 못해요. 근거를 못 댄다고. 들은 얘기다, 누구누구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약간 책임감 없는 변명들을 할 뿐이죠. 아니면 외국 사이트 링크 같은 것만 복사에다가 냅다 던져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틀렸을 경우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뻘쭘한 상황이 되었을 때그 도망칠 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웃기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전문가라고 추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상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가머니술에 속아 넘어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소리를 떠드는 당사자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랑 반박도 하고 하면서 논쟁을 몇번 하다 보면 자기가 불리해지는 입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100이면 10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기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때 이제 최후의 방어막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라고 말이죠. 사실 문자 그대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 내뱉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후의 방어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따라서 그 최후의 방어막을 내뱉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지식은 여기까지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어디 한번 제가 그 방어막을 한번 깨볼까요?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조심하지 않아도 될 걸 또는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를 굳이 조심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겁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은 거지.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는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마냥 우겨대는 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쩌지. 제가 오프라인에서 애조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앵무새 시장, 앹무새 커뮤니티 다 말라 죽이는 사람은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이다. 아, 네. 농담 섞인 진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앵무새를 키우고 있고 앵무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방식과 시스템이 생겨나고 많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놈의 조심을 핑계로 타 지적만 일상고 차단시키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되게 안타깝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놓고 또 딴 데 가서는 뭐라 그래. 우리나라도 얼른 앵무새 문화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이건 뭐 거의 이중인격 아닙니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이번 영상으로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번 영상의 요점은 이겁니다. 항상 커뮤니티건 오프라인이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건 기본이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성파리에 함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그 동물을 위해서 그 동물을 공부하시고 견문을 높이세요. 연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듯이요. 조심을 핑계로 공부하는 걸 게을리 하지 마세요. 본인의 나태함을 그딴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마저도 싫으시다면 동물을 안 키우는 게 정답일 겁니다. 아, 네. 마법등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되게 흥분도 많이 했네요. 네, 아무튼 좋은 생각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